영양제 아로나민으로 잘 알려진 일동제약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유능섭 대표를 포함한 일동제약의 오너 일가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지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시세 조정을 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일단 압수수색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주 금요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일부가 맡아서 수색을 벌였는데요. 자본시장 위반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로 보여집니다. 검찰은 일동제약 인적 분할과 일동홀딩스 공개 매수, 신주 발행,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와 주주총회 보고서 등이 담긴 문건과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능섭 일동제약 대표와 임원들의 휴대폰과 이동 저장 매체 등도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의 주가 추이와 오너 일가의 지분 변동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업계에서는 자본시장 위법 위반 혐의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일동제약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오너일가 지분율과 관련해 모종의 조치가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앞서 일동제약 오너일가는 지난 2015년 녹십자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바 있었는데요. 가까스로 경영권 방어에 나선 뒤 오너일가는 경영권 안정을 위해 회사를 분할했고 1년의 과정을 통해 오너일가 지분율을 20%대에서 40%대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